아이고 오십니다. 유튜브예요? 네? 유튜브예요? 네네 유튜브입니다. 저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고. 아 대구야? 네네 대구입니다. 네, 대구. 저도 대구 내가 지금 한 40년 좀 넘게 살았거든요. 87년도 네네. 왔는데 네네. 저는 나이가 70세이라도 네네네. 저 가지고 판단력은 아직도 뚜렷합니다. 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윤석열이는 네. 절대 대통령이 돼서도 안 되고 네네. 또 쉽게 줘도 안 되고 네네. 그놈은 정말 직무유기에다가 전부 직무유기하고 직급 남녀. 네 맞습니다. 네. 네. 전부 그걸 한 놈인데 네. 그러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 배업 남겨서 한 놈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임명, 네. 헌병책으로 임명을 해줬는데 네. 검사 지구에 선배 기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네. 다 물리치고 문경님이 발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는 은혜를 못 갚을 만큼 네. 원수로 그래 살에다 등을 꽂는 새끼 어디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새끼가 인간도 아닙니다. 네. 정말은 정말 내년에 우리 대구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도 판단을 잘해가지고 네. 정말로 투표를 잘해서 우리 맞습니다. 이재명 맞습니다.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안 그러면 대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뭐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가 국진당 고름 덩어리당 새끼들 네. 나도 보기도 싫어요. 와, TV, 어떻게 이렇게 해안에 있으신지. TV 보다가 네. 국진당 얼굴, 얼굴 나오면은 네. 채널 바꿔버려요. 아. 보기 싫었어. 그러나 박근혜가 탄핵된 지가 불과 5년 차에도 안 됐는데. 네. 한 놈도 사과 한마디 없이. 네, 국민들 사과도 없잖아요. 네, 네. 그래도 지금 뭐라 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고, 네. 독재고, 어쩌고저쩌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난 절대 국민 세금이 아깝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 사는 남한의 네, 네. 어른들은 정말 좀 빨리 판단을 잘해가지고 네네 있는 시민이 됐으면 참을 좋겠습니다. 네. 대구가 진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많이 힘듭니다. 네. 내년에 이제 경제 정책 자꾸 바꾸면 확 뭐 달라질 것이다. 제 새끼도 더 못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레임덕 없이 지금도 40%대 지지율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대통령님 네, 네. 정말 나는 내가 노무현한테 보험하려 내가 매년 나도 집에 가면 뭔가 탁자 후에 노무현 대통령님 네네. 사진을 내가 항상 그 차례에다 걸어놓고 내가 마음속으로 형님하고 내가 빕니다. 네. 아 근데 대구가 아무래도 험진데 힘들지 않으십니까? 저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왜 사오냐면은 여기 대구에 사람들 남아서 모이잖아요. 네네. 예전에 지난 네. 예전에 김대중이가 네네. 머리는 똑똑하고 똑똑한 놈인데 우리 영남 출신이 아니라 대통령 안 죽는다거든요. 왜냐면 대통령 두 분도 더 해먹을 놈인데 네네. 우리 대구 영남 지역이 아니다. 근데 하는 말이 네. 아니 여보시오. 사람 똑똑하고 네네. 저 사람이 나라 정권 잘하겠다 살짝 봐도 아니 대구 출신이 어떻고 호남 출신이 어떻고 맞습니다. 또 강원도 출신이 어떻고 개도 출신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사람 힘을 보고 그래야지 무조건 한나라다 새누리다 무조건 그러니까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맞은 줄 압니까? 나면은 왜 경상도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호남 저 전라도 팬들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보시오 전라도고 호남이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 사람이 똑똑하다 하나 대통령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대구 봐주도 안 되고 옛날 TK 섬에 갇혀가지고 네 맞습니다. 여기 네. 갇혀가지고 나도 대구 삼면 챙기시라고 하고 네 어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어디 가고 대구 사투리 안 합니다. 아, 나도 부산이 고향인데 네, 대구는 네. 87년도 88 올림픽 하는 거 해야 되고 대구 시민 맞으시네요. 40년이라 네, 사시는데 예예예 예, 예. 그래도 저는 참 아직도 자부심 갖고 있지만 어디 네. 타기 사람들하고 섞이면은 네, 네. 대구에서 삽니다 소리를 다 잘 못해요. 아, 쟁비스러워.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 어르신 너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그리고 내년에는 네, 우리 네. 이재명 후보님을 네. 대통령이 우리가 만들어드려야 돼요. 아, 네. 그런 분이 어디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저 이재명 후보님 말씀 맞다나 무슨 무슨 뭐 권력 있습니까? 무슨 지지가 있으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서민 출신으로 그 노동자 출신에 처음 살아나가지고 그 이재명 보세요. 그 성남시장 할 때. 경기도지사 때, 박근혜 때부터, 이명박 때부터, 그, 탈탈 털리고, 온갖 수도 기분이 이렇게. 맞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청년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서민들 심지어 제일 잘 알고. 아.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후보님을 네. 내년에 꼭 대통령을 만들어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 내가 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 그리고 여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60 네. 이상 어르신들 보면, 어디 병원에가 단체들 모인다 보면, 전부 가짜 뉴스야 유튜브에 맞아요. 거기 빠져들어가지고 가세연 가로세연 연구소 가세준다 네. 예? 그다음 정규제 TV 이런 거 보고 자꾸 현역대가 답답해요. 그래 내가 이번에 제구시오. 내가 예. 그래서 당신들 나이 먹어도 똑바로 판단도 똑바로 나도 70세인데 네, 네. 예, 앞으로 얼마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야지 맞습니다. 가짜 뉴스 하는 데 조중동 그 신문 보고 왜 뭐 이렇게 합니까? 나 그래. 아 오늘 우리 또 대구에 깨어있는 시민들 네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영광입니다. 네. 정말. 네.